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 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도 2013 하반기 채용 특집 취업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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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내일이 드디어 추석 연휴입니다. 6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인데 연휴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아, 저는 사실 이번에 진짜 이렇게 대체 공휴일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라서 예약을 해보려고 좀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불가능하다. 어쨌든 네. 저는 이제 친가가 대부분 다 가족들이 서울에 그 살고 계셔가지고 하루만에 이제 다 돌 수가 있거든요. 네. 남은 날 뭐 하지? 막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네. 그래서 또 뭐 하시려고요? 그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제 OTT에서 최근에 굉장히 또 유명한 게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움직임. 예, 예, 예.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움직이는 것. 예, 그게 굉장히 긴 부작으로 되어 있다라고 네, 해서 네. 저한테는 이제 또 담비. 이거를 한번 박살내 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테라스는 연휴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세요? 아, 저는 굉장히 암울한 것 같은데 기혼자여가지고 전을 붙여야 되나?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자기소개서 첨삭한다고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좀 보내고 있거든요. 휴일 네. 동안에도 틈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수서와 함께하는 추석 연휴 계획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어떤 기업의 격돌이 펼쳐질지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2013 하반기 채용 특집 취업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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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DB그룹 대 코오롱그룹. 네, 오늘은 DB그룹 대 코오롱그룹의 채용 대전이 펼쳐지겠습니다. 먼저 DB그룹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의 금융, 제조 특화 기업 집단이다. 집단이자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한 곳으로 불리우는 이제 DB그룹입니다. DB그룹은 크게 보험, 금융, 제조, 서비스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손해보험, DB생명 아마 취준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그타 이제 뭐 DB캐피탈이라든지 DB저축은행 같은 것들도 있고요. DB하이텍 같이 반도체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사를 세워서 중동 건설 사업에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왜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휘청휘청했는데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일머니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을 바탕으로 철강, 소재, 농업, 물류, 금융까지 국가 기관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 덕분에 1990년에 20대 그룹에 이어서 2000년도에 10대 그룹으로 등극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외형적 성장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철강 산업이 둔화된다든지 아니면 건설업의 위기라든지 혹은 금융사의 위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같이 병행됐던 터라 휘청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동부그룹에서 DB그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네. 금융산업이라든지 IT 산업을 바탕으로 금융그룹으로서 혹은 이제 제조그룹으로서 성장 동력을 다시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사실 재밌는 썰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DB그룹이 옛날에 이제 동부그룹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DB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럴까요?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왜 이제 이런 농협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 지주에서 농협 중앙회에서 각 농협은행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농협 이름을 쓰는 걸로 로열티를 주게 돼 있어요. 그 돈으로 바탕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 그 중앙회에서. 동부그룹도 동부건설에서 그렇게 로열티를 받고 있는 형식이었는데 동부건설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 로열티를 줘야 돼 말아야 돼 네. 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름을 DB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그룹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코오롱 그룹은요. 1957년 나일론 생산을 목적으로 대구에서 코오롱의 전신인 한국 나일롱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코오롱이라는 어원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코리아의 앞 글자 KO 그리고 나일론의 뒷글자 LON 그래서 코리아 나일론의 줄임말로 네 되게 와. 잘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국내 최초 나일론 생산으로요 한국의 섬유 산업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후에 전자와 유통 그리고 건설 화학 제약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룹 체계를 좀 확립을 하면서 한때는 재계 순위 10위권 이내였었던 코오롱 그룹이에요. 근데 IMF를 좀 거치면
하면서 위기를 겪게는 되었고요. 성공적인 근데 사업 구조 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그래도 30대의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계열사 가운데에서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 위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기업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요, 코오롱의 제조 사업 부문이 분할이 되어서 신설이 된 화학과 패션 부문의 제조 회사입니다. 산업자재 그리고 화학, 필름, 전자재료 그리고 패션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고요. 2000년대 글로벌 탑 종합 화학 소재 기업을 21세기 기업 버전으로 설정을 하고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서요, CPI 그리고 연료 전지, 첨단 석유 수지 그리고 아라미드 증설 등 선제적인 적극적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의 해외로의 생산 기지 진출을 통해서 성장 교두보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매출액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22년 기준으로요, 연간 5조 3,675억 원, 그리고 직원 수는 23년 기준으로 약 4천여 명이 되는 규모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업도 설명을 드릴게요. 코오롱 글로텍인데요. 자동차 소재 그리고 생활 소재, 최첨단 신소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종합 제조 기업입니다. 카시트 원단, 이거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링이 주요 생산 품목이겠고요. 네. 인조 잔디 등 생활 소재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매출액은 22년 기준으로 연간 7,844억 원, 직원 수는 23년도 기준으로 약 770여 명 되는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각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DB그룹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 규모가 한 76조 정도 되고 이제 매출액도 거의 26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대다수의 그 매출이 사실은 보험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그룹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그룹은 크게 DB손해보험이랑 DB생명이 있는데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출 20조, 총자산 50조에 육박하는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손해보험 대표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DB생명 또한 이제 총자산이 12.8조에서 매출도 2.4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생명사, 보험사 투탑을 해가지고 진취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보험업 이제 사업 분야,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화재 보험이라든지 여행 레저 보험이라든지 퇴직연금, 변액 보험까지 우리가 아는 보험들은 모두 다 양사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금융그룹도 있는데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증권사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겠죠. DB 금융투자, 이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자산관리 같은 것들을 아우르는 금융종합투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DB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만든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펀드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운용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B 저축은행, 이름만 봐도 알겠죠? 저축은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서비스 그룹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좀 친숙한지 않을까 싶은 게 DB 하이텍인데요. 아날로그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특화 파운드리 기업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DB INC라고 해서 IT 아웃소싱이나 SI,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DB 글로벌 칩에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DB FIS에서는 금융회사의 IT 시스템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금융그룹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 같이 한 군데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DB 월드라 그래가지고 골프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초대형 대기업이다. 네. 그렇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오롱 계열사의 주요 사업들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4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자재군인데요. 타이어, 코드, 그리고 자동차, 에어백, 산업용사, HDP, 아라미드, SPB, 인공피혁, 수분제어 장치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업 부문은요, 화학소재군인데요. 석유 수지, 페놀 수지, 에폭시 수지 등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타이어나 도료, 그리고 테이프, 위생제용의 접착제, 전자재료 등의 용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름, 그리고 전자재료군인데요. 포장용 필름 외에도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필름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판매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아마 패션군이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하신 그 사업 부문이실 것 같은데요. 네. 아웃도어, 그리고 골프, 캐주얼, 스포츠, 신사복, 여성복, 잡화 등의 유통을 하고 수입하고 판매를 하고요. 명품
상품을 수입하고 판매를 하고 복합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브랜드를 들으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코오롱 스포츠, 수입 명품의 마크 제이콥스, 패션 자파의 뭐 크로니나 슈콤마 보니 등등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코오롱 글로텍 사업 부문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총 3개 부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동차 인테리어 부문입니다. 카시트 원단, 그리고 인조 가죽, 카시트 인제 커버, 카 매트, 자동차 시트 소재, 봉제,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을 하는 자동차 소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생활 소재 부문은요, 인조 잔디입니다. 인조 잔디, 그리고 기능성 원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 부문은요, 골프장 영업 등을 하고 있는 레저군과 복합 소재 사업군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곳을 추천하시는 쌤들의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1970년대부터 외형적인 성장을 계속 반복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위기도 있었고 극복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시나리오들, 그리고 이 모든 발전의 가능성들이 결국에는 이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 기능도 굉장히 다진 기업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제 금융 제조 서비스라는 투트랙으로 명확하고 진취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취준생이라면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취업을 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금융, IT,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지원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텔라쌤은 어떤 점 때문에 코오롱을 추천을 하시겠어요? 사실 우리 회사는 좀 다니기 좀 좋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코오롱은 일하기가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을 정도로 우리 직원분들의 복리 후생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기업의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여성 인력 우대 방침에 맞게요. 각종 편의시설과 어린이집 등도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현직자분들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직에서 좀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기 관련해서 끊임없이 좀 개선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이 좀 돋보이는 기업인데요. 한 재밌는 사례가 좀 있었는데 이 패션 부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기존 그룹의 채용 형식을 좀 탈피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MZ세대 면접관과 함께 면접을 좀 진행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재미있는 또 사례도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안정적인 규모잖아요. 그렇죠? 코오롱은요. 자산 총액이 10조 규모의 그룹입니다. 모태 사업인 어떤 화학과 섬유를 비롯해서 소재, 패션, 유통, 바이오, 건설, 레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요. 글로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는 코오롱 그룹의 하반기 굵직한 공고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곳 모두 취준생에게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기업일 것 같은데요. 지금 두 곳 모두 채용을 진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DB그룹도요. 이제 계열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룹사 전체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 DB그룹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모집 중에 있고요. 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6일 금요일 17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취준생 친화적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형 절차는요. 서류 전형 시작으로 해서 인적성 전형이 있는데 AI 역량 검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해서 DB그룹의 일원이 되는 그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코오롱은 어떤가요?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FNC 부문하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글로텍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는요. 서류 접수 기간이 10월 6일 금요일 저녁 5시까지고요. 지원 대상은 24년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포함입니다. 절차는요. 서류 전형, 그다음에 온라인 인적성 검사가 있고요. 1차 면접, 그다음에 최종 면접이 한 번 더 있고요. 자, 코오롱 글로텍은 채용 전환형 인턴 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숙지를 좀 해주셔야겠고요. 서류 접수 기간은요. 10월 4일 수요일 조금 특이합니다.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 잘 고려를 해주셔야겠고요. 지원 대상은요. 아무래도 채용 전환형 인턴이기 때문에 23년도 올해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인턴이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각 기업의 채용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B그룹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DB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한 우대상이 존재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다른 직무로 바꾸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모집 지역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진짜 평생을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원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전 학년 평균 평점이 비약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5 환산으로 한다면 3.0 이상이어야 된다. 네. 이거 이런 분들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네. 어찌 보면 이 DB그룹에서 이제 성실성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하겠다, 사전에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그 덕분인지 엄청나게 간결한 자소서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3개에서 4개 항목에 600에서 7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평점을 넘고 우대사항에 해당이 된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어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코어룸 인더스트리 부문, FNC 부문은요. 일단은 온라인 인적성 검사가 AI 역량 검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입사원 우리 공개 채용의 경우에는 동일 기간 내에 계열사 한 곳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어려우니 이 점을 좀 숙지 잘 하셔서 채용 공고를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코어룸 글로텍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 채용 전환형 인턴 공개 채용입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턴 실습을 하는데 총 7주간 진행을 합니다. 이후에 최종 면접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 평가 전형이다라는 점을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졸업한 사람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23년도 그 근무 기간이 가능한지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요 졸업 예정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요. 해당 기업의 인사팀에 이메일을 좀 보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각 기업에서 어떤 직무를 채용하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DB그룹 들어볼까요? 네, DB그룹은 이제 그룹사 공개 채용인 것답게 이제 문과나 이과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DB손해보험이나 DB생명 같은 경우에는 영업관리, 보상관리, 상품업무, 언더라이팅, 자산운용, 경영지원 같은 것들을 뽑고 있고요. DB생명도 경영지원, 영업지원, 고객지원, 상품관리, 자산운용 이렇게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DB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리서치 지금 직무를 채용 중에 있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본사 영업과 리서치, 본사관리, IT 부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랑 경영지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영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은행원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영업, 소자 개발, 파운드리 테크 이너블링, 그리고 양산 개발, 공정 기술을 채용 중에 있고 글로벌 칩은 회로 설계, 응용 기술, 전략 구매, 그리고 DB INC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답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 인프라 엔지니어, 그리고 해외 사업, 전략 기획, 구매 이렇게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DB그룹 8개 계열사에서 정말 많은 직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 상경계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어롱은 어떤가요? 인문 상경계열 지원자분들을 위한 공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FNC 부문답게 이제 패션 공통 부문, 그리고 패션 커머스 부문, 그리고 경영 지원 부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모집하고 있는 직군과 관련돼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션 공통 부문에서는요. 상품 기획, 그리고 영업관리, 마케팅, 디자인, 생산 소싱 이렇게 두루두루 지금 뽑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마 영업관리 직군 관련돼서 좀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고요. 패션 커머스는요. 온라인 MD 직군, 온라인 마케팅 직군, 그리고 IT 기획 및 운영 직군이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경영 지원 직군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 기획, 그리고 인사, 재무회계, ESG, 즉 여러분들 인문상경계열 분들께서 공고를 정말 딱 보고 아!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어룸 글로텍도 직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문상경계열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공계 지원자 분들께서도 골고루 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문상경계열 분들께서는요. 국내 영업, 그리고 해외 영업, 사업 기획, 경영 지원 이렇게 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전공 부분을 보시면 전공 무관입니다. 전공 무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전공자이신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사료가 되고요. 근무지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자, 이공계 직군도 좀 살펴볼게요. 이공계는요. 환경안전, ESG, R&D, 제품개발, 생산영업관리, 품질관리, 설비기술관리, 설계, 자재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무지는 서울서부터 구미, 울산 등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 기업에 지원할 때 이것만큼은 유의해라 하는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채용 공고를 정말 잘 살펴보라는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대사항이랑 직무에 대한 소개를 좀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IT라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계열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DB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IT로 지원한다. 여기는 결국에는 IT 전략을 위해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IT 관련 구매, 계약, 예산, 자산 관리 같은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DB INC 같은 경우에서 IT를 채용하는 거는 사실상 개발이랑 운영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개발 IT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페이퍼워크를 하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산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IT라고 할지라도 내가 금융계열사로 갈지 DT 신기술로 갈지 언젠가는 고민과 선택의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앞당겨서 지금 지원하는 시점에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과생들은 그럼 해당이 없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대사항을 확인하라고 한 이유가 내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외 영업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해외 영업은 비즈니스 영어 가등자가 우대되어 있지만 영어를 안다고 여기를 그냥 지원하면 안 되는 게 우대 사항에는 중국어 능통자를 우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뽑히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뽑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난 그냥 영어만 잘한다. 그럼 어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DB INC의 해외 사업 파트도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우대 사항도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어롱 지원자들은 이런 점 유의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네,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보시면 좀 힌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코어롱 기업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왜 이 직무를 지원을 했는가와 관련된 지원 동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문항들을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재를 선택을 하실 때 있어서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내가 좀 발휘를 했는가와 관련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DB그룹과 코어롱그룹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건쌤 같은 경우에는 DB그룹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하셨는데 네. 코어롱 지원자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내가 패셔니스타, 어떻게 보면 패션의 선두주자고 트렌드세터다. 아, 그러면 이 기업만한 곳은 없죠, 사실. 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무신사라든지 다른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싶은 생각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이고 강자, 이 패션업에서 강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코어롱은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커리어 레벨이 한 단계 디벨롭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꼭 지원하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랑 IT를 가고 싶다? 그러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스텔라쌤께서도 DB그룹 지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훈훈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DB그룹은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하시는 이제 기업이죠. 그렇죠? 특히나 금융 쪽으로 또 이제 취업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대규모 공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원 자격 요건들을 좀 세심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 조건값도 좀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DB그룹과 코어롱 그룹의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계열사에서 다양한 직무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직무만큼은 꼭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네. 추천해주고 싶은 직무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께는 아무래도 정말 이게 지금 기회인 것 같은데요. 일단 코어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에서는 영업관리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구체적으로는 패션 공통 부문의 영업관리인데요. 브랜드의 어떤 영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매장과 매출을 관리를 하고 유통망 관리를 하는 그 직군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전공 무관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다양한 어떤 고객 접점 현장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셨었던 아르바이트 경력들을 적극적으로 살리셔서 좀 지원하실 수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코어롱 글로텍의 경우에도 한 개 직무 콕 짚어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국내 영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전공 전공 무관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대사항 같은 경우에 해외 영업이나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어학 우수자라고 해서 영어 이렇게 조금 코멘트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어 점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국내 영업 직군으로 좀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DB그룹에서는 어떤 직무 추천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DB그룹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산업이 제가 이제 또 금융 출신이다 보니까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금융 투자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운용이냐 저축은행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앞으로 이제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분야가 이제 토큰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DB그룹도 증권사를 갖고 있는 것답게 새로운 신사업을
스타트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사 영업이라든지 리서치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증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IB라든지 아니면 PB라든지 하는 영역으로 좀 더 확대 분산해서 커리어 레벨을 쌓아갈 수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내가 다른 기업에 뭔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좋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했을 때는 거기가 이제 평생 직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취준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요즘에는 또 평생 직장이라는 게 그런 게 좀 약간 퀘스천마크가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커리어를 쌓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증권사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DB그룹 대 코오롱그룹, 코오롱그룹 대 DB그룹의 채용 대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대기업이다. 자, 두 번째, 금융과 반도체, IT까지 가장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산업군들을 모아 모은 곳이 이 DB그룹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가 겹쳐도 우대상이 겹쳐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일 잘 살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텔라센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요. 대규모 코오롱 그룹의 공개 채용 공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특히 입문 상경계 지원자분들을 위한 공고이니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현직자분들께서 다니기 좋은 기업으로 평이 이렇게 나 있는 코오롱 그룹에 여러분들께서 최종 입사하셔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